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3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또 새 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된 귀한 아침의 시간, 단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항상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리소스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오늘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모든 리소스를 다 받아서 오늘 얻어가는 시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누립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빌어야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영원하신 답 안에 모든 걸 다 주시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 통해서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거쳐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자립하고 그리고 갱신해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정말 갱신하려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이 쉬워집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도 알지만요. 시대에 돌아오는 모든 사이클도 알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미래를 알고 그래서 갱신하게 되면 사단이 만든 예틀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12가지 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도록 계속 얽어맵니다. 가장 큰 틀이 바로 나 중심이지요. 나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교육, 나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나의 습관, 나 중심을 만들어오는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나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모든 사업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뭔가 엉켜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신 언약을 따라가서 이 틀에서 벗어나서 갱신할 뿐만 아니라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참다운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틀이죠. 두 번째 틀이 뭐냐? 바로 물질 중심의 틀이고요. 세 번째 틀이 성공 중심의 틀이고 그리고 그 다음 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따라가는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틀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중심 틀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틀이고 그리고 불신자 여섯 가지적인 틀에 있는 것이 바로 12가지 틀입니다. 이 틀들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거를 발견하다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다가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갱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부름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것 통해서 붙잡을 참다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영원하고요. 그리고 행동 판단으로 영원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그 옳고 그름에도 영원하고 모든 것에 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영원을 하나님의 영원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 완전한 형상이 다 부패해버렸고 그리고 무너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 미래가 움직여지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당연하기 때문에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정말 멸망을 시작합니다. 멸망을 일으킵니다. 사단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아무런 그 영원의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그 별로 열등한 그 영원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마귀가 가진 영원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 중심이 영원한 것 같이 만들지만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프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통해서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귀가 만드는 영원한 것 비슷한 사기의 영원한 것, 가짜 영원한 이거를 완전히 이기도록 만드는 비밀입니다. 지금도 영원한 것처럼 그 종교와 문화를 만들어서 개인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파괴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에 마귀는 여러분이 주었던 모든 거짓말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전체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영혼을 붙잡는 사람 앞에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릎 꿇는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뿐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영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영적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하신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영원한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모든 허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고 영원하신 언약 안에 따라가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나의 지혜에게, 나의 능력에, 나의 빛의 경제에, 나의 제자 운동에, 나의 재창조해야 될 가정과 그리고 산업의 역사에 주셔서 그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이 교회에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때 반드시 모든 허감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힘을 오늘도 보고 미리 보고 나가는 귀중한 하루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한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펼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펼치심을 저희들이 보고 발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 펼쳐지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포럼들이 펼쳐지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이해하게 하는 세상의 가짜 영혼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참된 영혼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우리 현장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참된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